떠가는 구름 사이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백록담. 산비탈 곳곳이 하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얼어붙은 상고대가 계절의 운치를 더합니다. 가을을 지나 때이른 겨울을 만난 등산객들은 발걸음을 멈춘 채 눈부신 풍광을 즐깁니다. 초입 부분에서는 눈꽃이 없어서 그냥 가을 풍경 같았는데 이제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눈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눈깨비가 내린 한라산 고지대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네, 해발 1600m가 넘는 이곳 한라산 선작지원에도 이처럼 온통 새하얀 눈꽃이 피어나면서 마치 한겨울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은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만난 설경을 연신 사진에 담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산호초 같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서 꼭 바닷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가 뭐 힘들었지만 꼭 참고 끝까지 올라가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 순백으로 물든 한라산이 다가오는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뉴스 김가라입니다.